시장에 탐나는 주식을 찾아서 여러분의 2시를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입니다. 자, 요즘 시장은 딱 두 가지의 단어로 축약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대북이고요. 두 번째가 실적인데 자, 이 두 가지 단어 모두 사실 주식을 고르기는 참 어렵습니다. 대북 관련주를 매수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 오른 것 아닌가 싶어서 선뜻 손이 안 가고요. 실적 관련주들도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대감이 반영된 것 아닐까라고 하면서 선뜻 손이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저희 탐나는 주식 2PM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종목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의 강점과 약점을 제가 스왑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오늘도 역시 대북 관련주들이 참 많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던 그런 하루인데요. 자, 먼저 시장의 가장 강점 요인 바로 철도와 건설, 시멘트와 관련된 대북 관련주들입니다. 남북관계가 계속 개선이 되면서 남북한 간의 철도가 연결되지 않을까, 그 사이에 도로가 연결되지 않을까, 그러면 건설을 많이 하면서 시멘트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특히 건설업종,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업종들이 아주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24%까지 올랐고요. 남광통원이 16%, 두산건설도 9%, 얼마 전 좋은 실적을 냈던 GS건설도 8% 정도 급등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의 약점 요인은 바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집단 소송입니다. 미국의 한 로펌이 글로벌 D램 생산 업체들이 D램 가격을 담합해서 가격을 인상했다고 소를 제기했는데 이 소를 당한 기업들을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 때문에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죠. 유독 하락하고 있는 기업은 SK하이닉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2.7%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84,700원까지 내려온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회 요인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의 기회 요인, 바로 중국의 굴삭기 없어서 못 판답니다. 바로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즘 중국에서는 굴삭기를 사고 싶어도 물량이 달려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분기에 두산 인프라코어의 실적이 좋았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와 함께 올 한 해의 실적도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죠. 현재는 10% 정도 올라가면서 1,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가운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통틀어서 사실 상승하는 기업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제약 바이오 주들이 일제히 밀려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제약 바이오에 특별한 악재가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대북 관련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는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지 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도 약 3% 정도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종목의 움직임도 살펴볼 텐데 실적 관련주들이 참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발표가 나면서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을 포함해서 8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연일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거의 2% 넘게 하락하고 있죠. 현재 23,3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현대제철입니다. 예상을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회사들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수익은 더 이상 나빠지는 것보다는 이제 반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현대제철의 주가는 현재 11%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6만 1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호석에도 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2%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영업이익은 7년 만에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올해만 7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거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에도 좋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7% 오르면서 10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탐나는 주식 수합 분석이었습니다.
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저희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매번 종목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전문가들 때문에 많이 지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종목을 책임지고 관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의 주포 잡는 포트폴리오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네. 그 이상로 전문가의 캐릭터를 아주 확실하게 워낙 그 좋아하시니까 주포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근데 주포라는 게 일단 뭔가요? 뭐 메이저급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마이너급도 다 있죠. 그래서 메이저급이라고 하면 외국인, 뭐 기관 이름 포트가 될 수 있겠고, 뭐 마이너급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소형 뭐랄까 할까요? 뭐 자산운용사, 펀드. 네네 그런 부분 또는 뭐 부티크 이런 관련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가의 흐름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캐치하면서 하락장에 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그 종목군들 제가 책임지고 관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그 종목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종목을 드리고 나서 나중에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드린 종목을 계속 포트폴리오로 지금부터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요. 먼저 그 우리가 흔히 주포라고 부르는 그 세력들이 어디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뭐 사실 현재 시장에서 집중하기 힘들죠. 네.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가장 큰 맥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 같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어느 정도 결과치 자체가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5월 10일까지는 어느 정도 옵션 만기에 대한 포지션을 쉽게 바꾸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큰 시장, 그리고 또 내일 또 쉬는 날이거든요. 네. 그러면 5월달 10일까지는 상당히 짧은 거래일밖에 남았지 않다라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이 외국인이나 기관에 의한 큰 뭐 이런 변화보다는 작은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의견을 좀 더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번 주는 지금 당장의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급등을 하고 있지만 저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중소형주가 낙폭과대 위주의 순환 매장세가 좀 더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작은 종목군들에 대한 세력, 그러니까 주포가 존재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를 좀 더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포가 어떤 종목을 좀 관심 갖고 있을지, 주포가 포착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뭐 결국은 제가 포착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이미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CJ 헬로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지금은 반영이 됐고, 그럼 결국에 실적은 안 좋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악재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적과는 관계가 없고 대신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많이 사고 있다. 그런 것은 결국에는 재료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CJ 헬로라는 기업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냐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CJ 헬로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제 SK텔레콤과의 PN수가 체결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최근에 LG U+에 대한 피인수가 뉴스가 있었지만 사실 확인이 안 됐다라는 이유로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고르는 형상을 나타낸다는 것은 지금은 매직 가격 권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서 지금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기관은 팔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의 큰 매수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유지를 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들어주는 부분, 적극적인 매수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기관의 매수세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관이 저런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면서 양봉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재료적인 모멘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매수가로 친다면
시장가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를 펼쳐 보인다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소극적인 매수라고 해서 매도 호가에 아무리 물량을 걸어놓더라도 우리가 체결된다고 해도 주가는 빠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처럼 뭔가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아닐까 그렇게 조금 더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신업계에서 지금 M&A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CJ헬로라는 기업이 그에 따른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걸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포착을 한번 해본다면 CJ그룹이 얼마 전에 CJ헬스케어를 뭐라고 하죠? 매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지금 현금성 자산이 상당 부분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이 CJ헬로라는 미디어 콘텐츠 내 CJ그룹 안에서의 어느 정도 지위적인 부분 자체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J 헬로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가격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은 8,58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바라볼까요? 괜찮습니다. 뭐 빠질 때 사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자리 뭐 괜찮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8,550원을 8,650원을 제가 잡았는데, 뭐 지금 자리 무난하게 괜찮을 것 같고, 거기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9,320원, 그전 단기적인 고점이죠.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는 8,27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종목을 항상 받을 때마다 전문가분들한테 좀 여쭤보는 게 적어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이 종목을 좀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약간 좀 대충이라도 좀 주셨으면은 싶거든요. 뭐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종목을 들어갈 때 두 배 이상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 방송 사정상 그리고 뭐 또 계속적인 또 업그레이드가 종목이 돼야 되겠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좀 더 보유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한 달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2주라도 들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LS 남북 경협의 가시화. 사실 요즘에 그 대북 관련주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진짜 수혜주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긴 주포까지도 또 관심을 갖고 있나 보네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철도 관련주라든지 또는 보면 지금 가스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 부분 자체가 아직 형성된 건 아니지만 그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찾아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전기, 전력 관련주들도 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제 LS라는 기업이 전력 전선에서 우리나라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사실 그런데 불구하고 안 올랐다는 것은 결국은 무겁기 때문에 올리기 힘들다라는 뜻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럼 결국 지금의 주가가 아직까지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꾸준한 추세적 상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인적인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자기와 동종업종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LS가 좀 더 안정적인 형태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남북경협 관련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적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LS 같은 경우에는 PR 밴드를 한번 따져본다면 결산 EPS 기준으로 4.7배입니다. 상당히 지금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고요. 사실 우리가 이머징 마켓이 아닌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전력 전선 관련해서 큰 수주가 급증하기는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라는 큰 이슈 자체는 이 LS라는 기업이 상당 부분 실적에 대한 다시 한번 더 업그레이드 그리고 그에 따른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기업이 현재 가장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 케이블 관련인데 그러면 그 케이블 관련이 전력 케이블 또는 해저 케이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LS에 대한 실적 자체는 지금부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LS도 한번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 77,200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에 사서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까요?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월봉상 보시면 이 125일선 자체가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 큰 추세가 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10년에 대한 추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자리 밑에서 지금까지는 소외되었던 부분 자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힘에 대한 어느 정도 정작용과 반작용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추세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를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빠지겠느냐 올라가겠느냐 판단했을 때 빠질 수 있는 이유가 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추세에 대한 초입 구간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7,200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밑에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외국에는 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종목군이고 그의 하단에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를 보시면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익 실현 나타나지 않았고 박스권이 그대로 갇혀져 있다는 것은 시세적인 부분에서 한 번 더 폭등할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형주라고 해서 요즘은 잘 안 오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LS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CJ 헬로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을 보시면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그래서 매수가는 7,750원에 제가 7,850원을 잡았는데 78,500원을 잡았는데 우리가 1,000원씩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76,500원에서 77,500원으로 그렇게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8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74,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요거를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았는 거는 다음 주에 보니까 또 쉬는 날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어차피 2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목표가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무리 없이 대응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드린 두 가지 종목이 CJ 헬로와 LS고요. 자, 이 종목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드릴 거니까요. 말씀드렸던 매수가 그리고 목표주가 손절가 잘 지키시면서 저희를 따라오시면 매주 월요일마다 이상로 전문가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관리해드릴 겁니다. 자, 보내드리도록 하죠.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